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은 무슨 대통령이죠? 응? 국회가 많은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본가 말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덕이나 인간의 기본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걸 어기고 물질, 재물, 색 요거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요 놈이 말이 앞으로 와버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말이 전도됐다. 본가 말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본말 시대라고 그래. 전도를 빼고. 맞죠? 그 본말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말법 시대라고 그래. 말법 시대. 알겠죠? 이런 말법 시대에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가지고는 위험한 거야. 놀러만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제 허경영과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한반도가 분배를 실패했어. 맞죠? 네. 분배를 실패하는 바람에 국민 전체, 상중하 전체가 희망을 잃어버렸어. 맞죠? 네. 상은 왜 희망을 잃었을까? 상은 왜 희망을 잃었을까? 중산층 서민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감옥에 넣어라! 그래, 재벌이 막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중산층은 어떻게 됐어요? 몰락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상중하가 이렇게 돼버린 거냐? 다 여기는 못 살게 생겼고, 여기는 악만 남고, 여기는 뭐예요? 몰락하고, 여기는 여론에 휩싸여가지고 국민들이 막 지탄하니까 감옥 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까딱 잘못 걸리면 가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은 무슨 대통령이죠? 국회가 많은데. 그 대통령은 뭐를 옛날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인정을 받았냐면 정의파야. 그러니까 무로변론을 많이 했어. 알겠죠? 노무현도 무로변론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도. 두 사람이 무로변론을 많이 하니까 정의파지. 알겠죠? 정의파인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며칠 전에 스승의 날 맞아 안 맞아요? 스승의 날이니까 사자 붙는 게 뭐가 붙는다고요? 교사가 사자가 붙어 안 붙어? 이 스승사자 붙여주죠? 되게 봐주는 거야. 목사, 서성사자 붙여주죠? 아, 이것도 서성사자를 우리가 붙여줘서. 그 다음에 뭐 붙여줘요? 선사. 선사도 서성사자를 붙여줘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사. 그 다음에 대사. 대사도 붙여줬죠? 왜 대사 붙였냐? 서산대사가 일본 사람들 잡느라고 의병을 일으켰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사, 이것도 스승이야. 선사도 스승이고, 목사도 스승이고, 교사도 스승인데, 안중근 의사한테는 뭘 붙여주냐면 사자를 붙여줘요. 또 이준열사한테는 열사, 안중근 의사한테는 의사. 왜 이걸 사자를 붙여줬을까? 우리의 스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뭐냐? 변호사. 즉 변호사 할 때 이거 붙여 안 붙여요? 예? 변호사 할 때 이거를 붙입니다. 알겠죠? 네. 변호사 하니까 이게 서성사자가 이렇게 붙여. 즉 이준열사는 헤이거에 가서 한민족을 변호한다가 죽었어. 맞아 맞아요? 우리 할 말을 그 사람이 대신 변호를 하려다가 죽은 거야. 활복 자살한 거야. 말로 해봐야 안 들으니까 그냥 배를 팍 찢어가 창자를 꺼내가 보여줘야 정신 차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하세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서성사자를 안 붙여요.
선비사자. 왜 그러죠? 이 사람도 변호사야.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항변해서 안 했어? 무료변론, 무료변론, 무료변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료변론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자 출신이야, 사자. 변호사. 그래서 사자 출신은 항상 열사나 의사나 변호사가 여러분을 변호해주는 입장이야. 맞죠? 네. 그러면 대통령도 일종의 변호사예요. 국민을 변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그런데 기득권들이 이거를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돈이 많이 벌린 나라인데 국민은 전부 카드값도 못 내고 막 월세 내고 막 가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쩔쩔매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은 해외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져 버린 거야. 이거를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고루 잘 살게 해줄 수 있었어. 그렇다고 부자 거를 뺏는 게 아니야. 부자들도 세금만 내면 마음대로 살게 해줘. 안 잡아넣어. 알겠죠? 그러면서 부자도 기분 좋게 여러분도 기분 좋게 해서 그 세금을 국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쓰지 않고 돈을 그 나서 뭐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런데 500조 500조 세금 거둔 거 다 닦아쓰고 1년에 출산 정책으로 30조를 쓰는데 논아주는 돈을 얻고 그게 사무실 관리비 월급으로 다 나가. 그러면 출산 정책이 늘어나나? 날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한 사람 낳는데 얼마? 이래나요? 5천만 원 주면 낫겠죠, 그죠? 네. 말하자면 정책이 뭐 실패야. 맞습니다. 출산 정책에 예산은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없어? 맞습니다. 아, 맞아, 맞아요. 국가 예산이 딱 400조가 나오면 국회의원들부터 높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자기 고향으로 뺏어가. 2조, 1조. 그럼 300명이 뺏어가면 뭐 있나? 거기다가 또 위에 고위직들이 또 자기 고향에 다리 놔줘라 뭐해라. 그럼 지자체 단체장이 몇 명이야? 그럼 몇백 명이 뺏어가 안 뺏어가요? 그러면 예산이 지질이 빨려가지고 흔적이 없어.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꼭 그 돈이 꼭 국민을 위해서 써야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싹 엉뚱한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11위 경제대국이 미국이 전체 미국의 부채가 2경이야. 많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경인데 미국이 1년에 GDP가 얼마요? GDP GDP 얼마? 이 미국이 부채가 2경인데 이게 어디에 주로 있는 부채냐? 중국하고 미국에 있는 부채야. 알겠죠? 예. 미국이 1년에 경상수지가 자 그래서 문제 이거 미국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자 요거 봅시다. 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의파야. 그래 정의파는 좋아요. 경제까지 정의파로 하면은 경제는 망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다른 거는 정의롭게 좋다 이거야 다. 인사도 정의롭게 다 정의롭게 하는데 경제를 정의파로 해버리면 시간당 국민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정의로 하면 재벌이 노다지 감옥으로 가게 돼.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평하게 기업들을 조사한다면 남을 기업이 있을까 없을까? 정의는 사업에 너무 들이대면 경제가 무너져버려. 그리고 실업자가 대량 나와버려. 알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버려. 국가가 정의파가 나타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정의적으로 할 수 있으나 기업은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다가 경제 도산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사이가 좋아지면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다. 그래가 북한을 활성화한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절
개성공단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전부 망해버렸어요. 망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재벌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했다가 혹시 중국하고 미국하고 3차 대전에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북한 정세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재벌이 망해버려요. 내 말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재벌들은 개성공단을 봤기 때문에 국가가 신뢰를 잃어버린 거야. 그럼 기업들이 그거가 팍 뛰어들어갈까? 꿈같은 이야기예요. 허경 여인은 그 모든 미래를 한눈에 보고 있어. 함부로 경험한 거 하면 우선 이해가죠? 네.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바뀜으로써 그 중소기업들이 깡통 찼어요. 국가가 그거 보상을 제대로 해줬나? 아니요. 책임 전가해버려. 금강산에 투자한 현대가 얼마나 피를 봤어. 맞아, 맞아요. 저쪽에 재벌이 그 끼어들었다가 그냥 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통일이었더니 뭐 개방을 해서 뭐 재벌들이 뛰어들어서 거기를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남한부터 정상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생활.